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같은 존재란 말이지. 네. 예.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응.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응. 요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왔는지 한번 맞춰 주십시오. 캐시예요. 최씨? 네. 이분은 정치계 사람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정치를 해서도 참 잘했을 것 같아. 네. 성향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성향이 정치계에 계신 분은 아니나 정치를 했어도 참 잘했을 사람이시고, 이 사람은 아주 거지로 살던가 아니면 아주 튀는 사람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야. 현명하신 분이어서 아주 거지로 사는 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든 깨부셔서라도 승승장구하실 분이시지. 그리고 대신에 있잖아, 튀는 사람은 인간의 애환이 많아. 사람들한테서의 부대낌이 참 많아. 이름값 하려고 뭔가. 아니야, 이름값이 아니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운이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따른다고. 네. 근데 이분은 그걸 감안하고 사신 분이야. 그 정도로 현명하신 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현명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 외롭고 고독함을 당신 스스로가 지금도 외롭고 고독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야. 그 외롭고 고독한 부분은 평생 따라다녀. 우리가 있잖아, 뭐저 사람 뭐가 걱정이야 해. 그렇지만은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모든 걸 갖다 줘도 있잖아, 채워지지 않은, 그게 그 고독함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없는 고독함이 있어. 그런데 이분한테 그게 있어. 그래서 이분한테의 단점은 그거야. 그래서 이분은 살면서 있잖아,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삶에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환이 따랐을 거야. 대신에 인간의 애환은 따랐으나, 또 반면에 이 사람은 재물을 얻었지. 이게 이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있잖아, 인간의 애환이라는 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거는 아니야. 네. 싫어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또요 근래 몇년 사이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아주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이 나온다. 그 정도로 세상이 이제 험난해졌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닐러야 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왕 네. 같은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잘 갖고는 태어났으나 남들처럼 평범한 삶은 살수 없는 자, 사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래. 네네. 선생님, 최홍기 씨 아세요? 최홍기는 몰라. 모르세요? 이분이요, 어떤 가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냐면요, 나훈아예요. 정치 잘할 것 같죠? 네네. 맞죠? 네네.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했는데, 고독하다. 이분은 이름 석자에 말년에 고독함이 들었잖아. 우리가 성씨가 초년이고 있잖아, 중간에 이름이 중년이야. 네. 중년이고 말 이게 끝자락에 이름이 말년으로 본단 말이야. 네. 이제 한글로 이제 사주로 푸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 네. 그다음에는 이분은 기자잖아. 우자, 기자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이름 있잖아, 받침이 없는 네. 이름. 그런 분들은 외롭고 고독해. 그게 들어와. 근데 이분은 이름이 최홍기시라 하잖아, 홍기. 네. 그러니까 기자의 말년에 이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라 나후 나도 맨 마지막에 받침이 없어요. 그랬어.
그런 게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이름을 쓸때 이렇게 쓰기도 편하고 부르기도 쉬운 이름자이겠지만 이 이름은 고독한 이름. 그리고 외자도 그렇고. 외자도 그 외로운 이름이야. 아, 그래요? 말자면 외자잖아. 둘이가 아닌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보면 돼. 인간은 보통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 막 사람을 체인지를 해. 네.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래서 우울증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 배로 와. 그리고 낭만적이지,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네, 요번 시간에 최홍기라는 이름의 가수 나우다 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되게 선생님께서 사주만 가지고도 적중률을 많이 맞추셔주셨어요. 나훈아 씨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합니다.